계속 부공의 기초가 되는 보편 법칙을 계속 끌어내세요. 마음에서 확인하세요. 내 안에서 진짜 올라오는 거. 계속 깨어 있을 때 육바라밀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계속 확인해요. 그게 쌓이고 쌓여서 명상에 들었을 때저 말이 나오는가를 보라는 거예요. 저 말이 나올 정도로 쌓아야 돼요. 싸타싸타가 내가 딱 깨어 있는데 자명 찜찜의 기준은 육바라밀밖에 없지 하는 말이 나오게 깨어서 한번 봐야죠. 그 말이 나오는가. 그 말이 나오려면 많은 경우에 부딪혀서 내 안에서 자찜 신호가 올라오는 걸 보고 올라올 때 육바라밀이 나오는지도 보고 육바라밀이 어긋날 찜찜하다고 할땐 항상 육바라밀이 뭔가 어긋난 게 있고 자명하다고 할땐 육바라밀 잘했을 때고 이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봐야 어느 날 턱하니 인가가 되지 않겠어요? 육바라밀밖에 없지 선악의 기준은 다른 게 없지 이 우주에. 근데 이 우주라는 게내 마음인데 내 우주에서는 그거밖에 없지. 일단 그것부터 확인해 보는. 내 우주만 확인하면요 온 우주는 쉬워요. 왜냐하면 내 우주가 온 우주거든요. 다른 우주 아세요? 그 말이 다르지 내 우주가 온 우주인지 아느냐라는 거예요. 2번, 3번 차이는. 왜냐하면 우리는 자명해야 되니까. 내 우주는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게첫 번째 자명이죠. 두 번째, 내가 경험한 우주가 내 우주밖에 없는데, 내 우주가 온 우주네? 그러면 온 우주에서 그게 자명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. 남의 우주를 타심통해 본 뒤로 온 우주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, 우리는. 내 우주라고만 느껴지느냐, 그게 온 우주로 느껴지느냐를 마음을 그쪽으로 몰고 가서 증득해 보라는 거예요. 내 우주에서만 증득하면 돼요. 내가 해보지 않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근데 온 우주란 말을 할수 있느냐, 그러면 우리가 감히. 내 우주가 온 우주니까. 지금 우주에 내 우주밖에 없지, 다른 우주가 느껴지세요? 각자 자기 느껴지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. 아, 지금 내 우주에는 이렇습니다.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 우주라고 했지만 내가 내 우주라고 이름 붙인 거지. 지금 이게 온 우주잖아요. 내가 경험한 우주는 이거밖에 없는데. 그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진리가 인가가 되죠. 아죠. 이걸 매일매일 저기 있는 것만 마음을 그 방향으로 몰아가보고 인가해보고 해보세요. 하루하루가 장난 아니죠. 이게 이제 하루 제일 우주에서 사치 부리는 거 아닌가요? 매일매일 아공국공 구공 인가해 주면요 우주가 기뻐해요. 제일 큰일 하신 거예요. 우주에서 누가 저거 인가해 주길 바라지 않겠어요? 한 놈은 인가할 텐데 한데 아무도 우주 공식을 모르고 살잖아요. 어떤 사람이 딱눈 감고 있다가 인가하고 다 알아주면 우주가 얼마나 신나겠어요. 하느님이 얼마나 신나겠어요. 나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죠. 이렇게 날마다 하세요. 인가하시면 효자 효녀 되는 거예요. 우주에서 볼 때.